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직접 거주하시기 좋은 곳, 거주를 좀 선호하는 곳. 왜냐, 동네가 좀 조용하고요. 우선 대구에서 남쪽을 보면 보이는 산이 바로 앞산입니다. 앞산이 바로 보이는 동네, 바로 남구 대명동에 나왔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저기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 보이십니까? 저기가 서부정류장입니다. 태양아너스 주상복합인데요. 서부정류장 옆에는 또 관문시장이 있죠. 이 길로 내려가면 바로 관문시장입니다. 관문시장 뒤편에 나와있고요.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건물, 이 건물입니다. 자, 영상에서 한번 보셨을 법한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왜 다시 촬영에 나왔냐? 가격이 정말 아주 착하게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기존 나와있는 건물 가격에서 약 한 2억원 가까이 지금 다운이 된 상태인데요. 우선 건물이 코너변에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 가격대는 10억대 나와있으며, 이 모든 조건을 조합을 해볼 때 이런 문의가, 이런 건물 찾는 문의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건물 주차장 여기 서쪽 도로변으로, 이쪽으로도 주차장이 3대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쪽으로도 주차장이 하나 둘 3대 있고요. 그리고 코너변 쪽에는 상가, 이 상가가 한 65만원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여기 북쪽 방면으로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이쪽으로도 하나 2대 주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내외장재 뭐 전부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건물 지을 때 여기 샤시 밑에도 이렇게 눈썹을 다 만들어서 비가 외벽을 타고 흐르지 않게 똑똑똑 떨어지도록 이렇게 건물 지을 때부터 신경을 참 많이 쓴 그런 외장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이 고여 저기 창틀 사이에 먼지가 쌓이는데, 외벽을 여기 밝은색 대리석인데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면 좀 더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벽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열고 들어서면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보통 엘리베이터가 계단 뭐 두세 칸 정도 올라와서 엘리베이터 있는 곳이 많은데, 오늘 건물은 바로 살짝 한 계단 정도만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 상가, 화장실, 그리고 창고 식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이 창고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청소 도구라든지 부자재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제가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면 구조는 뭐 2층, 3층 동일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건물은 2룸 하나와 3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원룸을 처음 운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운영하시기에는 아주 손쉬운 매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외부는 노란색 밝은색 톤이고, 내부는 이렇게 노출 시멘트로 해서 계단실과 복도, 뭐 세입자 현관문 등을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제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5층에 내렸습니다. 5층은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 세대와 연결되는 구조이고요. 여기 계단실로도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좀 넓게 설치하고 싶으면 뭐 저 밑에 쪽에 대문을 하나 달아서 공간을, 이 복도 공간까지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개인 용도에 맞춰서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주인 세대 신발장입니다. 키 큰 장은 하나 시공을 해놓고, 밑에 간접등까지 시공을 해서 현관문 딱 열면 센서 등이 같이 켜져요. 그리고 이 삼현동 중문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는 거실 공간, 우측에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공간 쪽편에는 냉장고 등을 놓고 쓰실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 색감이 아주 고급집니다. 상판도 얇은 걸 깔아 두셨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안에 턱을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인덕션 레인지도 하얀색으로 매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뭐 1층인 줄 알았습니다. 가스레인지 뭐 인덕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사용을 해서 요거 쓰면은 물이 덜 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릇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들어가고 여기 사각 싱크볼 좀 많이 쓰고 있고 여기가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여기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벽체 자체도 엄청 두껍습니다. 이중창 쓰고도 벽체가 또 이 정도나 남는 걸 보여지고 있고 여기는 또 코너의 모신 부분을 이 공간을 세탁실로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보일러실도 이렇게 있고요. 세탁기 놓고 뭐 쓰기 좀 문을 가리고 싶은 문 닫고 가리고 싶은 공간을 이렇게 코너면 쪽으로 그래서 공간을 살려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층 오르는 계단실 이쪽에도 뭐 중간에 뭐 목 작업을 해서 문을 하나 시공을 하든지 하면 이 공간 또한 창고나 다용도실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인 조명이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쫙 이어집니다. 이게 또 한 포인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욕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인데 욕실 타일도 바닥과 욕실 타일을 전부 다 같은 제품의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감 있고 그리고 색감 자체도 아주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매립 수정을 사용했고 젠다에도 이렇게 졸리터 시공이 다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욕실이 더 깨끗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타일을 사용을 하고 시공을 했네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은 안쪽에는 소파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답답하지 않게 가호창을 하나 또 내어 주셨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TV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 장점은 이런 전망입니다. 전망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앞산에 전망 가리는 거 없이 시원하게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 이 거실 뒤쪽편으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안방도 창을 남쪽과 서쪽으로 창을 내놔서 엄청 시원하도록 공간을 뽑아놨습니다. 이런 매물이 인수가 7,000만원입니다 정말 놀라울 가격이고요. 아, 여기도 전망 멋있습니다. 자, 날씨만 맑으면 더 멋진 전망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공용 화장실인데요. 여기는 또 이렇게 조적을 쌓아서 샤워 부스를 만들어 주셨네요. 자, 또 거실과 이제 내욕실 타일은 다른 제품이지만 그래도 느낌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욕실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욕실도 끝내주고 가격도 끝내주네요. 자, 이렇게 이제 아래층 공간 보여드렸고 아래층 공간이 방이 두 개라서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전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복층으로 이어지는 집인데요. 복층으로 올라가면 복층 통으로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복층 공간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계단 올라와서 우측, 좌측 이렇게 쓸 수 있고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옥상에는 인조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옥상 나오시면 또 이 전망을 살려놔서 이 공간을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투룸 두 개, 쓰리룸 두 개, 주인 세대 총 6가구에 8m 8m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는 160제곱미터, 건물은 314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환산시 48.4평, 건물 95평입니다. 22년 1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매매가 초기 12억 5천에 나온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매매가 10억 7천에 현재 나와 있고요. 대출은 6억,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시 4억 임대보증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수가는 7,000만원 인수가 가능하고요. 건물에 나오는 월세는 305만원, 이자 제외하고 80만원, 약 수익률 13% 정도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2억 7천에 거주를 하시고 인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바로 뒤편에 보면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대명 엘리프 아파트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게 태양아나스 주상 복합이고요. 그리고 앞에 삼정 그린코어도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는 앞산을 전망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이 건물 올해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주인분 이 건물 몇 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이 건물은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가격이 절충이 되었고요. 현재 건축주분이 지은 다른 건물도 제가 매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부동산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실 수 있도록 팀장 최대한 도와봐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인수 가격도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물,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